그럼 이번엔 나의 이름을 딴 아르테미스 미션에 대해 알아볼까? 1969년 7월 우주인 3명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닐 암스트롱이 너무 유명해서 그 이후로 달에 간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이후에도 미국은 5차례나 더 달에 착륙을 했고 12명의 우주인이 달을 밟았어. 마지막 달 착륙은 1972년. 그 이후 미국은 유인 달 탐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53년 만인 2025년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미션이죠. 아르테미스 1호, 2호, 3호 계속해서 발사할 예정인데 얼마 전에 아르테미스 2호 발사한다는 소식 다들 들었을 거야. 하지만 연료 누출 때문에 발사가 미뤄진 상태지. 아르테미스 1호에는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운다고 하는데요. 다음 미션에서 4명의 우주인이 타게 될 우주선 오리온 캡슐이 달을 탐사한 뒤 지구로 다시 진입할 때 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뜨거운 열에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호가 실제 사람을 태우고 달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착륙은 하지 않고 되돌아올 거야. 뭐 시험 비행 같은 거지. 그리고 2025년엔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되는데 이때는 타고 간 우주인 4명 중 2명이 달 표면에 내려 7일 동안 탐사 작업을 한 뒤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최종 목표는 바로 달의 상주기지를 세우는 거야. 아, 그리고 앞서 말한 한국의 다누리가 달 기지를 세울 예정지들을 미리 탐사한다고 해. 이렇게 달 기지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예정인데요. 인류의 또 다른 도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